우리 집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집 없고 땅 엄청 쌌는데. 그래요? 지금 엄청 비싸요. 그래요?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선거 운동 중입니다. 네, 나무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네팔 여인입니다. 이거는 힌두교 동네의 간단한 사원입니다. 여러 가지의 신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이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네팔의 신입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나무를 신처럼 모시고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늘을 덮고 있는 이 엄청난 피조물을 이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주 급류입니다. 급류. 저쪽이 정말 아니죠? 예. 저게 물을 낙차를 이용한 발전소, 수력발전소. 저기 수력발전소가 있네요. 아이고, 아이디어를 잘 썼습니다. 이것이 시골의 네팔의 시골 풍경입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들이 막 길거리를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원숭이. 네,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치는 거 못 봤죠? 네. 이게 마달이라고 하는. 이게 악기점입니다. 악기점. 네팔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통하네요. 시골은 다. 네팔은 어느 동네든 있을 거 다 있어. 국기관입니다. 강일에서 물고기. 야채. 여기는 강가라서 물고기집이 있습니다. 어우, 아주 큰 물고기도 있어요. 저 동원은 이제 주문하면 갖다 줘. 아, 일어나서 맞아! 와, 대단해요.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걸 하면은 멈춤이 돼. 우와, 엄청나네요. 여기는 네팔 아주 트리실리라고 하는 소도시에 신학교가 와 있습니다. 뒷동산이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팔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들입니다. 이거는 네팔의 일반 동네 구멍가게. 구멍가게에서 이것저것 팔고 있습니다. 좀 부잣집입니다. 아주 영상으로 보니까 멋있게 나오네. 와.
동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집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산들도 깝깝이 산입니다. 깝깝이. 아, 여기는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산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나무들도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염소 친구들이 놀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자, 여기는 우물입니다. 약수물. 여기서들 물들 약수물을 먹는 거예요. 물이 졸졸 뚝뚝 떨어지네. 미스터리. 이게 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응? 원래가 그런가? 네,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입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쫙 내려보다 보이는 것이 동네 풍경이죠. 아이들이 크로켓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 뒤에 신령님으로 섬기는 동네 신주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자, 시작. 예. 아, 네팔의 서민들의 집들입니다. 예, 이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그 신주, 동네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녕. 위에 산들의 집들이 쭉. 네, 강물이 흐르고 그 위로 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양말. 여기는 문구점입니다. 여기는 야채 가게. 네,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 신당. 여기 경찰들은 저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아하, 예. 뭐 그거라도. 목이 작은 거밖에 없대요. 자,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번화가 같습니다. 예, 장난감 가게도 많고 자전거도 팔고. 네, 아주. 이걸 완전히 만원 미니버스를 타고 지금 갑니다.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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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주 그냥 18명이 이 조그만 버스에 타고 지금 갑니다. 와. 와, 강물을 건너갑니다.
아, 이 정말 이 조그만 버스에 이게 우리나라 기아 버스예요. 봉고 버스 같은 작은 버스에 반종된 기아 봉고 있잖아요. 이게 한 20명이 탔습니다. 20명. 오, 놀라워요. 탈 자리가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예. 놀라워요. 자,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만루피를 주고 차를 빌렸습니다. 만루피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는 일행들은 우리 학생들 4명, 5명 이렇게 드리마시 네마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아, 지금 막 길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주 산이 많아서 이 길이 아주 제일 문제입니다. 아, 산사태로 인해서 길이 반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저쪽에서 온 다음에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괜찮을까? 옆으로 볼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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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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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물 따라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골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골 사람들도 괜찮게 살고 있네. 집도 잘 짓고. 아유, 몇 시간? 네. 아, 이게 이제 개울물이 이렇게 산에서 흘러내려오고. 네팔틱한 이거 진짜 완전 네팔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주 길이 위험합니다. 이게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네팔 옷을 입은 아가씨 지나갑니다. 산 위에 이렇게 집들이 많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지금. 이거 장난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가 이쁜 꽃이에요. 크리스마스 꽃이에요.
멍멍이. 가! 송편이라고 하죠. 멍멍이. 야, 저 산 위에도 또 동네가 있고, 산 위에 또 동네가 있고, 와. 이게. 아야. 이게 지금 저거, 사람이 볕단을 지구 지금 집에 가는 겁니다. 자, 이게. 3,000m 되는 높은 산 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잣나무들이 그냥 쫙쫙. 와. 잣나무입니다. 아유,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아, 와우.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와우. 이거 뭐예요? 이거. 계단식 논인가? 계단식 논입니다, 계단식. 와. 거저 재밌습니다. 거저 재밌습니다. 애들은 좋습니다. 뭐 합니까? 부자가 풀어야겠어요. 아, 구매해야지. 근데 전기가 있어야지. 전기가 있느냐가 문제지. 전기 없으면은 낭패야. 전기는 있어요, 전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형도 타고 난리 나지. 내려다보는 산입니다. 와. 진짜로? 아유, 에이요. 이 시방 뭐냐? 맛이 아직도 아주 산 꼭대기까지는 엄청 남았습니다. 드디어 3,000m가 넘는 높은 산골짜기, 산 꼭대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뭐 네팔에서는 이 정도는 뭐 유치원에도 소풍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여기 바로 학교의 얘기야?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해발 3,000m 되는 높은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아, 주여 하나님, 놀랍습니다. 응? 한 번 올라오기도 힘든데, 이거를, 응? 어떻게, 날마다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대관령보다 두 배는 되는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여기 달걀을, 또 밥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나눠준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잘 먹어요. 손가락으로 그냥 먹습니다. 아, 잘 먹어요. 에, 아이고 이뻐라. 아,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누군가가 지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응? 여기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가. 응? 저건 뭘까요? 완전히 산 꼭대기, 정말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백두산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야, 그 호박 다 먹으면 어떡하냐 이놈아. 그 호박잎을 다 따먹으면 안 되죠. 염소야. 응? 염소. 아니, 저거 진짜 위험하네. 여태껏 좀 찍었다, 버스를 보세요. 저 버스 위에 쌀이 산더미 같습니다. 쌀인지 뭔지.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들 링. 아유.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 두메산골에도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길을 내려갑니다. 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일본 중들이 일본식으로 지은 절입니다. 이곳이 이제 두 번째로 집회를 할 곳입니다. 완전히 그 까까비알 산등성이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지어놓고 마을을 만들었고,
네, 그 맨 위에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딜 가나 가게는 다 있습니다. 어디 네, 필리핀 싸리싸리 스토어 같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입니다. 들깨. 정말 이 산등성이를 이렇게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양철지붕, 뜨거운 양철지붕 밑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울긋불긋한 깃발을 저렇게 붙인 저 집들은 부처를 믿는 불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응? 와. 드라마. 어루 사디 얼라바니 레라오 보투 레라오. 응. 가방 두고 와. 레오 가르마 기타브라 루가 라케라오. 아니 야 아마 수루 가니. 저 사루에 있는 저 불빛들을 보세요. 저기 다 네팔의 집들입니다. 이제 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대로 아침 새벽부터 인형구 공연을 출발합니다. 와, 저기 군인들이 지금 막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네 군인 부대가 있습니다. 푸르카 용병 같은. 또 새벽부터 이렇게 인형극 공연을 갑니다. 어제 갔던 그 길인가? 아야. 어딜 가나 이 섬기는 나무신들이 있습니다. 원숭이. 오, 매니 몽키. 오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 아, 학교 가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는 아주 급류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갔다간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이 2000m고 좀 더 올라가면 3000m입니다. 여기 good place. 양반들이 겁이 없어. 겁이 없어. Hello. 아유. 뉴 브릿지. 오케이. Hello. 헬로. 오늘 트리실리 마지막 인형극 공연 사역인데 이곳은 완전 빈민촌인 것 같습니다. 네팔의 빈민가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양철로 만든 집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트리실리 신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이제 첫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드리실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3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쉬는 휴게소인데 이런 데서 한 30분 정도 식사들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카트만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주 매연이 심하고 시끄럽습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냥 부대포로 들어서야 됩니다. 금방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박타푸르입니다. 박타푸르. 악마인가? 네. 저쪽에 시바신이랍니다. 시바신. 막 파괴하는 신. 그지? 근데 악마를 섬기는 거야? 네. 아이, 참. 잘.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놀러 오는 피크닉 장소. 아주 산 꼭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이게 한 2,000m 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2,000m. 아이고, 참. 여기는 2,000m 정도면 유치원 애들 소풍 장소입니다. 3,000m쯤 돼야 이제 국민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네. 놀러 가는 데고. 아, 그래요? 이제 5,000m쯤 돼야 이제 어른들 놀러 가고. 안 타, 안 내는 게. 여기 만약에 목사님이 오게 되면 거기 5,000m까지 또 네, 거기 기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저희 가. 진짜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길이 지금 완전히 막혀서 지금 갈 길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가 좀 공고래요. 아, 이 동그라미 정션. 아, 근데 뭐 중앙선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완전히. 여기는 카투만두 시내 한복판인데 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오토바이 덕은 잘 보긴 봤는데 이럴 땐 정말 오토바이가 얄밉네요.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 모습입니다. 카트만두입니다. 네팔 시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외국인들, 여행객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인데 아침에 토스트도 나오고 아주 괜찮습니다. 게스트 하우스 밖으로 이렇게 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뻘겋게 이제 그 뭘 묻히고 다니는 게 이제 이분들의 전통입니다. 이제 결혼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근데 좀 무섭네요 좀. 저 여자는 좀 무섭네요. 네, 공항에 지금 입국 수속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짐 검사 이제 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